프로게이머를 하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죠. 저희도 서머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 서머에는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 MSI는 아쉽게 준우승했지만 스프링도 우승했었던 만큼 이번 서머도 되게 자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꼭 기대해주세요. 계속 그 마음만 있었어요. 딱 기다려라. 이번엔 꼭 복수한다. 우리도 우승 못할 팀은 절대 아닌데 이번엔 진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 부셔버릴게요. 스프링 댄 오랜만에 돌아온 LCK라 그런지 좀 더 떨리더라고요. 사실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이랑 잘 해봐서 이제 더 좋은 길로 가보고 더 좋은 무대로 가봐야죠. 이번 썸머 때는 확실히 보여드릴 겁니다. 지난 스프링 좀 아쉽지만 쉬는 동안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가 문제였는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팬분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한 모습 보여드려야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경기장을 못 왔었는데 드디어 롤파크에서 경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웠어요. 아프리카의 에이스 드레드다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할 때 기분 진짜 좋았어요. 마음 고생했던 시절이 많았는데 인정받았다? 이제 팬분들 함성 들으면서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LCK에 몸담은 지도 오래됐고 팀 내에서도 팀원들을 이끄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껴지고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썸머 각오 단단히 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차 베테랑으로서 DRX의 터줏대감 역할 제대로 해봐야죠.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도 많았던 건 사실이고 저희 진짜 연습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 서머 기대해주세요. 사람들이 흔히들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저는 그냥 살아있는 프로게이머예요. 승부의 세계에서 적을 발견하면 이겨야 직전이 풀리는 롤 프로 선수 중에서 많은 업적을 쌓은 선수니까 그래서 꺾고 이기고 싶습니다. 이번 서머 목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목표인데 상대방이든 보는 사람들이든 기대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